자, 그러면 대선 큰 틀에서 교통 정리, 네. 교통 상황을 좀 예.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주까지 리얼미터 기준하면 윤석열 차량은 한 4주 동안 하락세를 보였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저희가 이제 YTN 의뢰로 조사한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요. 윤석열 후보 차량은 시속 39.2 달리고 있고 이재명 후보 차량은 36.9 오차 범위 내에서 한 2.3%포인트 차이로 이제 박빙 승부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12.2%로 처음으로 두 자릿수 지지율로 앞에 두 차량을 지금 바짝 쫓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당내 갈등 상황을 봉합한 이후에 이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근데 이렇게 될 줄 알았다라는 듯이 얘기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의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SNS에 이틀 걸렸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희가 지난 주말에 이제 사실 후보의 어쨌든 메시지 전략이나 아니면 정책 전략 이런 것이 좀 변화가 있으면서 국민들이 특히 뭐 젊은 세대도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 저는 생각보다 빠르게 이게 표에 반영될 거라 예상했고 1월 8일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부터 조사를 시작한 여론조사들 중심으로 예. 굉장히 강한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1월 6일부터 기조전환을 시작한 이후로 예. 이틀 만에 사실 여론조사에서 2030 세대의 표심이 상당히 회복되는 것이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말인즉 네. 내 덕 아니겠느냐 뭐 이런 네. 것 같은데 이준석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봐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윤석열, 이준석 두 사람 간의 갈등이 봉합이 됐죠. 네. 금요일 날 윤석열 후보가 페이스북에 여가부 폐지 네. 7글자, 여성가족부 폐지 7글자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저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여지는데 특히 이제 20대 남성에서 윤 후보의 지지율이 20%대에서 이제 40%대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대는 3, 4, 50대와 같이 어떤 진영 논리에 뭐 있기보다는 그때그때 스윙보터의 역할을 굉장히 지금 과거보다는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는 20대하고 또 20대 남성이 가장 큰 찬성 여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부 폐지 이 공약은 실제 20대한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금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20대하고 같이 연동되는 연령대가 사실 50대입니다. 50대가 그동안에는 사실 윤석열 후보 쪽으로 있다가 다시 이재명 후보 쪽으로 좀 넘어온 세대이기도 한데 20대랑 같이 조금 이번에 이동하는 그러니까 20대의 부모 세대가 50대이기 때문에 네. 50대도 약간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대남에 집중하면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분석이신데 네. 김수민 내비게이터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여론조사의 좀 특이한 점이 윤석열 후보가 반등세잖아요. 예. 근데 안철수 후보의 약진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두 후보가 지금 회복을 했거나 또 더 나아가고 있는 표밭이 좀 다르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편의상 얘기를 하자면 윤석열 후보 쪽은 국민의힘 지지층이었는데 실망해서 떠났던 사람들, 잠깐 내려놨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다. 집토끼가 다시 돌아왔다. 그렇습니다. 사실 여론조사를 응답할 때도 아마 생각을 해보면 네. 사실은 내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데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를 봤을 때는 도저히 누르고 싶지 않다. 일부러 좀 빼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마음이 실제로 잠깐 떠난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회복되는 데 성공했다라고 하는 거고 상대적으로 안철수 후보 쪽은 국민의힘을 소극적으로 지지했거나 아니면 무당층에 가까운 쪽 이쪽의 지지세가 좀 늘어나면서 이제 양쪽이 다 상승을 하는 예, 그런 추세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차량 타이어도 펑크나고 배터리도 떨어지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사실 이재명 차량이 쫙 치고 나갔어야 예. 되는데 그게 왜 안 됐던 겁니까? 일단 저는 세 가지 층위가 있다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이번 대선에 대해서 정권 연장이냐 정권 교체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다수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가 티나게 앞서는 그런 네. 결과가 있었죠. 이런 판 자체의 구애를 받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좀 묶여있는 측면이 첫 번째 있는 거고요. 네. 근데 두 번째는 특기할 만한 것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율보다 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다소 낮은 낮죠. 상황이 네.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여러 리스크라고 불리우는 그런 악재들 때문에 좀 작용을 한 것이 특별히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 요인은 같은 방에 있어도 두 명 있을 때랑 세 명 있을 때 좀 다르죠. 네. 세 명 있으면 좀 더 비좁게 이렇게 구석으로 가게 되는데 현재 이제 대선 구도가 아직까지 양강인 건 맞는데 조금씩 2강 1중으로 가고 있거든요. 안철수 후보요. 그렇죠. 네. 그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제 이재명 후보의 확장도 저지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요인들 때문에 좀 소위 얘기하는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무엇보다 이제 최대 또 관심사가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뭐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누구로 단일화가 되더라도 이재명 후보보다 좀 앞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분에게 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화 가능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단일화 된다 안 된다 신호등을 들어 주십시오. 빨간불 노란불. 노란불은 뭐죠? 지금 이제 노란불하고 저는 빨간불 사실 중간 정도로 보고 있는데 좀 단일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10%에서 15%로 좀 넘어가다가 다시 조금 주춤한 그러니까 15%에서 20%로 넘어가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과 좀 비슷해져야 또 단일화 가능성이 커지는데 네. 일단 지표상으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다가 약간 주춤한 상황인 것 예. 같아요. 어제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가 이제 그렇고요. 네. 두 번째는 단일화 룰 협상에 있어서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에 사실 많이 양보하고 그다음에 또 룰 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좀 당한 부분도 있습니다. 놓친 부분도 있고. 네. 그런데 지금 단일화를 워낙 많이 해봤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단일화의 최고 전문. 최고 권위자입니다. 최고 정당일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 협상이 과거만큼 녹록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단일화가 이제 된다고 해도 좀 너무 늦게 되면 사실 큰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단일화 과정이 좀 순탄치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좀 노란불을 들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일장 춘몽이다 이러면서 단일화의 선을 긋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준석 대표 정말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네, 그것은 나름의 이준석 대표의 계산이 있는 것으로 예. 보이는데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표만 잠식하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에 대해서 함부로 좀 예단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단일화를 하느냐 마느냐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안철수 변수가 살아 있는데 국민의힘 표가 아니라 비국민의힘 표만 더 잠식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굳이 단일화하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도 또 열려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뜯길 수 있는 표만 방비하면 된다라고 하는 게 분명한 이준석 대표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계속해서 나와줘야 되는 거네요.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신들이 뜯길 수 있는 표는 막고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라든지 이쪽의 확장만 저지하도록 예. 한다라고 하는 그런 플랜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뭐 이 상황에서 이제 안철수 후보 어떻게 다뤄야 되나 상대해야 되나 민주당도 좀 복잡할 것 같은데 두 분께서 민주당에게 좀 경로를 네. 좀 짚어주세요. 민당 선대위에서도 안철수 후보를 어떻게 네. 우리가 대해야 되는지 좀 의견이 좀 나뉘는 네. 것 같더라고요. 일단 안철수 후보는 물론이고 일단 심상정 그다음에 김동연 후보도 우리 편이 될 수 있다라는 단일화의 이제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가야 되고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영길 대표가 이제 우호적인 손길을 내밀었다가 이제 당내 인사들이 윤석열 아바타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데 약간 모호한 전략을 이제 취하면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을 일부를 흡수하는 뭐 그런 전략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반 윤석열 후보의 구도로 가는 것이 저는 유리한 캠페인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재명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때려야 됩니까? 아니면 안아야 됩니까? 저 사실 이 제가 해드릴 조언은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조언인데 그러니까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한테도 호감도를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거 왜요? 그래야지 왜냐하면 자신한테 표는 안 될지라도 네. 자기가 싫어가지고 다른 거대 후보. 라이벌 후보에게 예. 응집하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자신에 대한 비호감도를 낮추면 이재명 싫어서 윤석열 찍겠다라는 표를 안철수, 심상정 이런 다른 후보들에게 이완시키거나 네. 혹은 잘하면 자신한테도 넘어오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당장의 표만 더 얻으면 된다라는 생각보다 나를 반대할 수 있는 층에서도 내 호감도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행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